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. 비공개 무작위로 추첨한 15명의 심의위원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할 텐데요. 쟁점은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먼저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다음 주 금요일 대검찰청에서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주재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. 이번 주에는 심의위원 15명을 비공개로 무작위 추첨합니다. 심의 안건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입니다. 청탁금지법, 알선수재,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 검토합니다.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성입니다. 수사팀 결론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겁니다. 직무 관련성이 없어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봤습니다. 반면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광범위한 만큼 검찰의 판단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 300만 원짜리 디올백과 20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을 받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검찰 수사팀은 심의 당일 30쪽 이내 의견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검사가 직접 사건을 설명도 합니다. 김 여사 측은 변호인이 나와 무혐의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.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도 참석을 원하고 있는데 참석 여부는 수사심의위가 결정합니다. 심의위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원칙이지만 실패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. 회의 과정은 비공개입니다.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안건을 심의했을 때는 오후 2시쯤 시작해 밤 10시쯤 결론을 공개했습니다. 기소 9명, 불기소 6명으로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.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다음 달 15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최종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.